오늘 어떤 간증 4308 주제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손을 게을리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라는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 자는 너무 게으르다라고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게으르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차마 이제 그 사람한테다가 초면에 또 당신이 게으르다, 하나님이 게으르다 하신다. 이 모든 문제가 당신이 게을러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전해주질 못했어요. 초면에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참 그대로 전해주질 못했던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게을러서 모든 일이 그렇게 발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먹기만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한 끼 혹은 두 끼를 먹는데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두 끼를 먹고 그냥 보통 때는 한 끼 먹고 오후 이제 자기 전에는 주스를 야채하고 과일을 넣고 칼슘을 넣은 주스를 마셔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한 끼 또는 이제 한 끼를 먹을 때는 모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과 이런 뭐 그 모든 것을 영양을 받았을 때 잘 맞춰서 먹고 두 끼 먹었을 때는 이제 일을 이제 노동을 많이 했을 때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일하고 와서 저녁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되죠. 근데 가능하면은 아점 겸 점심 한 끼를 먹고 또 저녁 무렵에는 뭐 여러 가지 밭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과일을 넣어서 이렇게 주스를 한껏 마셔요.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먹기를 좋아해서 비만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주변이 지저분해요. 정리를 하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고 정리를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몸매 관리를 주변 관리나 자기 몸매 관리 뭐 치장 같은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입던 가지로 그냥 점잖은 자리에도 입던 가지로 그대로 나오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게으른 사람은 모든 삶의 형태가 퇴보를 합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자기 뭐 지적 갈구라든지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나아지겠다는 그런 독서라든지 또는 자기 뭐 외모를 가꾸기 위한 뭐 미용법이라든지 또는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걷기 운동이라든지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걷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점점 우둔한 모습으로 변하죠. 이런 성도는 기도나 성경 읽기도 싫어하고 게을리해요. 점점 믿음도 식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점점 가난해집니다. 손끝이 부지런한 사람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벌고 또 그 집에 주부는 이제 뭐 일거리 갔다가 뭐 잘 사는데도 일거리 갔다가 뭐 조금 뭐 손을 움직여서 뭐 반찬값을 벌고 막 그런 걸 봤어요. 뭐 저 가난하지 않고 그냥 살만한데도 손을 쉬지 않고 계속 아들이 셋인 집이었는데 그냥 보따리처럼 이렇게 일감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저 의류 같은 것을 얻어고 와서 거기 뭐 소매 끝을 어떻게 꿰맨다든지 뭐 재봉질해서 뭐 단추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날마다 벌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벌고
자기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애들 다 커서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집에 이제 뭐 어지른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집안이 펴요. 게으른 사람의 반대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찍 일어나서 뭐 가족들의 뭐 도시락도 챙기고 청소도 하고 막 가족들 옷도 뭐 입고 나갈 옷도 정리하고 다림질해 놓고 학생복이라든지 또는 출근할 사람 뭐또 학교 갈 사람들 다 정리하고 도시락 싸고 얼마나 바빠요. 아침이면 일찍 해놓고 또 이제 기도하러 가려면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자기 이제 또 준비도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또 빨리 먹여서 또 철야 예배 가려면 어떡해요? 전부 집안일을 다 열심히 부지런히 빠르게 재빠르게 다 해서 놓고 그뭐 가족들로부터 불평을 듣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다일 처리해 놓고 또 부지런히 이제 또 철야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 몸도 그냥 추스르기 싫어하고 자기 몸 가꾸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뭐 집안 청소하는 거나 뭐 맛있는 요리도 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었어도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쿠키라든지 카스테라 같은 것을 사서 먹으면 방부제 있다고 다 집에서 만들어 먹였어요. 생선 크로켓도 만들고 뭐 비스켓이나 카스테라 같은 거 전복죽도 이렇게 좀 쌈직한 거 새끼들 사다가 감자 당근 이런 것들 해서 푹 끓여서 먹으면 아이들이 얼굴이 빨간이 피부도 고와지고 그러죠. 그렇게 부지런한 주부들은 자식도 병이 안 들어요. 어려서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이제 참 게으른 사람들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해요. 다 자기 자신도 이제 뭐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몸도 비대해지고 살이 찌고 자녀들은 이제 사서 먹이고 그냥 배달시켜 먹이니까 아이들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 대부분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새벽에 미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라든지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철야 예배도 가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 빠뜨리지 않고 가고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주일날이면 12시까지 늘어지게 자야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다밥 식사 먹이고 다또 같이 태워서 교회 같이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지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을리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손을 많이 움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부를 이룬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 부지런함을 필수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늘어져서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런데 뭐라든지 벌고 뭐라든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인 사람들은 꼭 뭔가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무엇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결과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면에는 다 부지런함이 필수입니다. 백조가 무리에서 유유히 떠다니고 있지만 그 백조 밑에 다리에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단 거예요. 계속 자기 몸이 떠 있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떠 있기 위해서 그 물갈퀴로 가지고 엄청난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밖에서 볼 때는 물 위에 너무 백조가 한가롭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조는 그물 밑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발을 이렇게 밟으면서 물장구를 쳐주니까 백조 몸이
수면 위에서는 아름답고 참 우아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 물 밑에서 엄청난 부지런함과 노력이 근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 이렇게 부지런한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런한 사람은 대부분 살이 찌거나 비만하지 않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부지런히 운동하면 날씬해집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일어나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잠언 4장, 잠언 24장, 잠언 6장, 잠언 26장 이런 것들에 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는 48kg까지 내려가고 허리가 22인치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부으니까 부은 것이 전부 다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8kg가 80kg까지 80kg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때는 거의 뭘 많이 먹는 거 아닌데 부은 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몸속에 들어있는 그 장을 이렇게 쉬어주고 뭐 3일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은 그렇게 스트레이트로는 못하죠. 한 일주일 금식하다가 풀었다 보식하다 또 나머지 3일 금식하다 또 풀었다가 또 계속 또 뭐 7일 금식했다가 또 풀었다가 그렇게 해서 40일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25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이 많이 쪘을 때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옷들을. 그런데 이제 다시 48kg는 안 되지만 한 25kg 빼니까 다시 웬만한 옷들은 이제 입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옛날 다 거의 80% 90%는 다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마지막까지 안 버린 몇 벌의 옷들은 살이 좀 빠지니까 다 맞아갖고 단추도 잠겨지고 다 맞더라고요. 한 40kg 가까이 찐 것이 한 25kg 빠져주니까 뭐 이제 그냥 지금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하루에 한 끼에서 뭐 과로할 때는 저기 두 끼 먹고 세 끼를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위가 비어주고 그러니까 붓기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건강이 좋은 식사를 이렇게 재배해서 무공의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더 붓지 않고 건강해지는 그런 손이 저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태행성 무릎관절도 다 났어요. 뭐 약 하나도 먹지도 않고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금식을 하고 공복으로 비워주니까 신장이 뭐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투석은 아니지만 피를 이렇게 걸려서 능겔로 이렇게 피를 희석시켜 줘가지고 낫고 그럴 정도로 요관이가 이제 돌이 박히고 많이 그랬었는데 체질이 다 개선되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온 병이 다 없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체중으로 이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뭐 48kg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48kg였어요. 그리고 허리가 22인치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한 본래 체중에서 한 25kg 빼니까 몸은 가뿐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20대 때부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뭐 계획표를 써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고 몇 시부터 시간을 잘 활용해 쓰고 또 남은 시간에는 항시 조각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고 언제나 내가 영적 조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
책 독서를 많이 하고 이래서 내가 뭔지 지적 갈구도 있고 내가 또 나의 전공에 대한 공부도 그런 거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그랬어만 됐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할 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설교물을 작성하고 또 이게 계속 성경을 읽고 설교문 작성하고 또 어떤 간증을 쓰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면서 또 작품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이렇게 성경이 같이 가는 그런 내 자신을 체크하면서 지적 갈구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이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가 내 시간을 침범하거나 뭐 그런 계획된 시간에 그걸 조금 망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16분이 돼서 잠시 후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